드디어 카이의 뮤직비디오, 카이의 첫 솔로. 야, 야. 뮤직비디오 리액션 여러분들. 아 혹시, 지금 너무 떨려. 네, 카이 씨 어때요? 오늘 이제 뮤직비디오를 처음 보고 저희가 리액션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 네, 아 사실 제가 이제 멤버들 뮤비 나오면 항상 이제 제가 리액션을 했거든요. 그렇죠. 제 걸 보고 리액션을 할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 아. 네, 너무 떨려요 지금. 너무 떨려. 사실 저번에 카이가 이제 캔디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이제 라이브로 그걸 리액션을 했던 걸 저도 봤었는데. 네. 저도 오늘 원래 하려고 했으나 오늘 이걸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따로 하지 않고 홍보만 하겠습니다. 좋아요. 홍보해주세요. 홍보해주세요. 자, 바로 궁금하니까 일단은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리액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네. 시작! 갑니다. 대박인데 이거? 몰랐는데 그거구나. 어른이랑 돼지. 대박이다. 와우. 것도 좋은 것 같고 이제 카이 씨 중간중간 순간이동. 그렇죠. 그렇죠. 너무 부럽습니다. 사실 빛은 뭐 할 거 없거든요. 아, 많죠. 저는 그게 진짜 부러웠어요. 그 형이 막 뛰어가더라고. 네. 뛰어가는데 불이 탁탁탁탁탁 꺼지는 거. 아, 예전에 그 엑소더스. 네, 그거 너무 멋있더라고. 또 이제 엑소 하면 세계관이잖아요. 아, 여기 잘 녹아 있는 것 같아.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일단 이 뮤직비디오 안에는 일단은 카이의 지금까지의 뭔가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줬던 것들 한 번에 다 들어있고 그리고 그게 다 이제 레벨 한 1.5 정도 계속 레벨업 되는 느낌이었어가지고 너무 녹익은 섹시함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는 이 옷을 안 입어도 뭔가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복근이나 뭐 이런 그쵸, 것들이 야 저한테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인데. 아니에요 그때 콘서트 때 영상 보면 많아요. 근데 그때는 사실 진짜 돌아갈 일 없을 것 같아요.
힘들어서. 네, 그때 네. 어떻게 그렇게 참았나 모르겠고. 일단 카이 어때요? 아무래도 이제 스스로의 것을 보면 객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막 아쉬운 게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예, 네, 저도 그랬죠. 자기 거 보면 원래 그래요. 리액션 비디오를 보는 게 되게 재밌거든요. 저 캔디 나왔을 때도 그렇고, 유엔빌리지 나왔을 때도 그렇고, 이제 해외에서 뭐 이제 리액션 비디오 하는 거 다 서치해보는 거 너무 재밌는데, 또 이제 카이의 또 듣고 보고 하면서 리액션 영상 많이 많이 찍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카이의 퍼포먼스는 사실 물론인데 뭔가 좀 이제 음악적으로 다가가자면 음색이라던가 또 안 보여준 부분들이 여기서 좀 이제 빛을 발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많이 사랑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엑소엘 여러분들 혹은 대중분들에게 한마디. 아, 일단 백희원 형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 꼭 하고 싶고,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오래 기다리셨는데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또 만나요. 안녕. 안녕. 고마워요.